드라마 짝이라는 드라마에 김혜수 고정 캐스팅된 거야.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결혼 내 가슴에서 빵! 완전히 사랑해도 너를 잊지 못해 그래서 그 오빠가 탔던 차에 우리가 그 히스토리를 다 알잖아요. 첫사랑 오빠잖아. 진짜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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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! 아니 근데 얘기해봐. 아니 근데 선배님 여기서 야. 만약에 아니 아니 와 저거 2018년 메타작으로 끝내죠. 칼치워야 칼치워야. 아니 나는 너무 선배님 리액션이 웃긴 게 뭐냐면은 진짜 아니 아니 리액션이 선배님이 만약에 첫사랑이잖아 라고 했을 때 그래 나 오빠 좋아했어 이러면은 태어나는데 내가 진심이다. 아니 진짜 많이 웃어봐봐. 그러니까 내가 아니 사실이야. 팩트야. 내가 한학번 선배 오빠인데 되게 좋아했어. 뭐가 그렇게 좋아했어?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멋있었어. 멋있었어. 엄청 멋있었대. 멋있었어. 다 좋아했다. 더 좋아했다. 어떤 게? 그 당시 머리를 머리를 약간 이렇게 이렇게 딱 하고서 한 손으로 석고분들하고 있었는데 한 손으로 덤블링을 넘는 걸 내가 봤어. 아니 여기 기부스를 하고 그러면서 그 당시 우아래 청청 패션이 다 청청 우아래 우아래 그렇게 들어왔잖아 우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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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아래도 아니고 우아래 우아래 위아래 위아래 우아래 우아래 하여튼 우아래가 다 청청 패션인데 그게 멋있었어. 재욱이는 끝끝내 은희의 마음을 모르고 그대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야? 이거를 박소연 언니가 라디오에서도 얘기를 하고 얘도 얘기하고 막 기사가 나고 막 이러면서 재욱이 오빠가 알게 됐지. 난 몰랐네. 뭐래 알고 어색하지? 라디오에서 전화했는데 오빠 죄송해요 하고 사과했어요. 근데 좋아하는데? 내가 혼자 잡혀! 좋아하는 거야? 은희가 되게 우리 너무 사랑해요 서투러. 은희 언니가 좋아하고 언니가 나한테 사과했어. 좋아해서 미안하다고. 미안하다 사랑한다네요. 우리 왜 미안하다고 사과하니? 못 나게. 아, 언니도 미안하다 사과하지. 아니 그냥. 아 그럼 미안합니다고. 좋아해서 미안합니다.